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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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 지금 카메라 지금 돌고 예. 네. 아, 국가의 영웅께서 이렇게 또 어서 오십시오. 도착하자마자 그냥 예. 들어오는 것도 처음이네. 그냥 들어오고 저희는 뭐 좀 어, 캐주얼해가지고요. 예, 예. 아, 좋은데요. 예. 아, 고나우님. 저희가 섭외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예. 어떻게 섭외했는지 아세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모르시죠? 네네. 저희 연락처를 알 길이 없어가지고 아, 저희 스포츠국에 제 후배 중에 김관우 PD라고 있어요. 이름이 같은 예. 그래가지고 관우야, 네가 책임지고 연락처를 알아내라. 관우면 알아야지. 예, 그래가지고 네. 해가지고 선배 여기 있습니다. 아, 그래서 소속사 연락처. 소스 연락처인가? 관우 PD님 덕분에 제가 예. 맞습니다. 완전 동명이인. 아, 황저우에 가 있었어요. 그 아, 진짜요? 예. 아. 직접 연락처 주셨잖아요. 어디 선수님 번호 주셨어요. 선수 번호 드렸나 내가? 네. 그래요? 네. 아, 죄송합니다. 너무 다이렉트로 땄네요. 예, 그 제 번호 주셔도 어차피 이제 저도 이렇게 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니까요. 관우가 가네. 여기 물 잡으셨죠? 아, 예. 방송 너무 많이 하셨죠? 요즘에 진짜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진짜. 국가의 영웅이 금메달을 안 가져오셨나 보네요. 어, 가방에 다 챙겨왔습니다. 혹시 몰라서 다 챙겨왔습니다. 이따가 방송 놈들 똑같죠? 다 원하는 게. 그래가지고 그 감독님이 그냥 뭐 얘기 안 할 테니까 그냥 항상 챙겨가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거 그냥 앞으로 그냥 항상 챙겨가는 걸로 하자. 그래서 그냥 막 복음 벗겨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 좀 걱정되는데. 혹시 그럼 조이스틱? 스틱까지는 안 가져왔는데 그거 아. 무게가 3kg이기 때문에 좀 들고 다니기가 아, 좀 부담이. 그건 네. 좀 마페 수준. 물이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굿. 안 들으셔도 됩니다. 아, 네. 예. 거지 뭐. 아, 스트리트 파이터. 파울라인은 안 해봤어요. 컴퓨터 게임 그러면? 어, 네 그렇죠. PC 게임 위주로 많이 했었죠. 피파는 제가 위네요 그러면. 훨씬. 피파울라인도 종목의 선수도 그쵸. 있었는데 잠깐 예. 종목. 그렇죠. 이거 굉장히 기대되는 종목이었는데 아쉽게 결과. 예. 국뽕 티셔츠. 혹시 몰라서 챙겨 입고 왔습니다. 혹시 몰라서. 네. 오픈 먼저 닦아요. 네. 11월 1일 수요일 오프닝입니다. 원. 숙보. 오락 너무 잘해서 동네 형들한테 맞고 다니던 오락실 퀴즈 김관우 금메달 따고 방송 러브콜 행렬. 어,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023년 11월 1일 수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엑소의 Call Me Baby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오늘의 헤드라인 오락 너무 잘해서 동네 형들한테 맞고 다니던 오락실 키즈 김관우 금메달 따고 방송 러브콜 행렬이었는데요. 아, 왕년에 오락실 안 가본 40대 있을까요? 어, 남자분들 중에 특히. 어, 그 중에 누군가는 지난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뉴스에 엄청나게 나왔던 바로 그 이름. 바로 44세 최고령 금메달리스트이자 e스포츠 사상 첫 금메달리스트 김관우 선수의 이야기인데요. 오락실 좀 다녀봤던 아재들에게는 김관우 선수가 정말 꿈이자 40대의 희망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김관우 선수는 아마 그 시절 오락실 다녔던 게 정신 수련의 밑바탕이 됐을 것 같고요. 오락실에서 동네 형들에게 또 맞고 돈 뺏기고 뭐 멘탈을 단련했던 그것이 지금 또 이렇게 국가의 영웅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됐다는 거. 저처럼 오락실을 들락날락했던 사람들에게는 영웅의 어떤 서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다른 선수들과 또 비교해서 방송에서 러브콜을 더 많이 받고 있어요. 종목 특성상 게임 유튜버 방송에도 많이 출연하셨고요. 그만큼 화제의 인물인데 다른 방송에서 또 못한 얘기 오늘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비참 코너 하루 쉬고 우리나라 스포츠 역사의 한 획을 그은 레전드 선수를 초대해서 레전드가 되기까지의 인생 풀스토리를 들어보는 시간 레전드 스타 초대석 준비를 했고요. 지난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가장 핫했던 선수 e스포츠로 우리나라 최초의 메달을 안긴 레전드 김관우 선수를 모시고 재미있는 토크타임 가져보겠습니다. 배틀은 녹음 시간 맞춰서 카카오TV에 배성재 검색하고 들어오시거나 유튜브 에라우 채널로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직접 보고 채팅 참여할 수 있습니다. 생록방 일정은 배텐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세요.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스트리트 파이터 5인가요? 네, 5. 자,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2 다음에 3부터는 그러면 저요? 제가 플레이를요? 3는 좀 안 하다가 예. 4부터 다시 플레이를 하기 시작했어요. 4부터는 그러면 그 오락실에 나왔나요? 네. 4도 오락실에 나왔었어요. 제가 시작한 거는 이제 집에서 엑스박스라는 그 예. 콘솔 게임기로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오락실에 가서 또 플레이도 해보고 사람들이랑 만나서 해야 될 일이 생기면서 이제 오락실에 가게 됐죠. 투는 저 투는 진짜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가을 우리에게 큰 행복을 선사했던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멋진 경기를 보여준 자랑스러운 선수단 중에 특히 더 화제가 된 선수가 있습니다. 40대 나이에 e스포츠 종목으로 금메달을 따내며 아재들의 희망으로 떠오른 스트리트 파이터 5 금메달리스트 김관우 선수와 다른 데서 했던 얘기 질리도록 또 하고 다른 데서 안 하는 희한한 토크도 나누면서 레전드의 레전드 방송을 만들겠습니다. 레전드 스타 초대석! 오늘의 레전드 스타, 오락실에서 검지와 중지로 리듬 좀 타본 사람 중에 자로 또 버튼 연타로 좀 쳐본 사람들 중에 가장 성공한 분입니다. 아시아를 제패하고 병역 면제를 받은 군필자, 아들 또래들과 결혼 승리를 거둔 40대 아재, 금메달 따고 아내나 여친의 축하는 못 받은 솔로, e스포츠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위대한 선수, 스트리트 파이터 5 국가대표 금메달리스트 김관우 선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항저우 아시안게임 e스포츠 스트리트 파이터 5 국가대표 김관우입니다. 정말 저의 영웅이십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랑 또 나이도 비슷하시고 예. 그 79년생이시죠? 네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저보다 한 살 어리긴 하신데 제가 오락실 다니던 그 시절에 어딘가에서 마주쳤을 것 같은 그 느낌. 그렇습니다. 예. 저랑 같이 동전 이렇게 걸어놓고 오죠. 그렇죠. 걸어놓고 이제 내 차례 예. 왔나 싶으면 예. 내 동전 없어져 있고 그쵸, 누가 가져갔나. 누가 가져갔지? 죽고 싶나? 내 돈 어딨지? 뭐야 이거. 예. 그리고 남이 하는 거 이제 들여다보다가 굉장히 못하면은 왜 하고 있을까. 그렇지. 야 그럼 뭐 그렇게 한 야 나와봐. 한 번만 줘봐. 이런 애들은 왜 돈을 쓸까. 돈 안 아깝냐? 정말 이런 추억을 공유하는 분이 지금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따셨습니다. 진짜 엄청 바쁘셨죠? 10월 한 달 동안은 뭐 거의 방송에서 러브콜이 엄청 바빴어요. 예. 뭐 처음부터
어, 왜 저를 왜 불러주시지? 라는 생각이 드는 곳부터 시작해서 예. 막 뉴스 같은 곳에도 나가고 예. 라이브도 해보고 정말 바빴습니다. 하루에 세 군데를 간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 그거는 뭐 정해진 수준이었을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딱 금메달 따셨다는 뉴스가 딱 뜨는 걸 보는 순간 네. 저분은 완전 터졌다. 아, 그래요? 예, 그 느낌이 저도 방송놈이니까 네. 알잖아요. 네. 저분은 이제 뭐 어느 프로그램 어느 프로그램 막 아. 뺑뺑이 엄청 돌겠다. 그래서 베테네는 되게 나중에 오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11월에 모셨습니다. 네. 예. 저는 오히려 좀 저희 종목이 좀 비주류 종목이다 보니까 예. 비인기 종목이다 보니까 이렇게 뭐 제가 메달 딴 거에 이렇게 주목을 받을 줄은 저는 좀 상상을 못했어요. 아 지금 뭐 채팅창에도 완전히 영웅이라고 우리 형이다 아재들의 희망이다 엄청 많이 불러다니셨고 저희 막차로 오셨습니다 마지막 코스로 그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이제 뭐 딱 알아보시죠 금방.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방 알아보지 않으세요? 뉴스랑 아니, 뭐 프로그램 아유. 뭐 예능 프로그램 엄청 나오셨는데. 그 저번에 한번 그 어딘가 또 가다가. 예. 아마 용인 쪽 갈 때였을 거예요. 용인 쪽 가다가 휴게소 한번 들렸었는데 거기에 핫도그 파시는 아주머니가 예. 혹시 금메달 이렇게 알아본 적은 있는데요. 아니, 그럼 다 알아본 거죠. 아니, 거기 계신 분이 알아보면. 그거 한 번 외에는 없었습니다. 와, 거기 그 정도면 다 진짜 남자들은 거의 다 한다는 얘기고요. 예. 어, 그리고 또 아, 스틱을 들고 다니시면 진짜 다 아실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어깨. 예. 스틱은 근데 아까 여쭤봤는데 엄청 무겁다고. 네, 지금 제가 쓰는 스틱이 한 3kg 정도 하고요. 와. 보통 왜냐면 스틱은 조금 무게가 있어야지 이렇게 조작을 할 때 좀 예. 흔들림이 덜하기 때문에 좀 무겁게 만들어지는 편이에요. 아, 전용 스틱이 그렇게 그 가격이 얼마 정도 하나요? 그럼. 아, 가격은 요즘은 한 40만 원 정도에 나오고 있어요. 아. 하나에.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내가 원하는 뭐 부품들까지 갈아 끼면 그만큼 돈이 더 들어가게 되죠. 이야. 청룡 원월 스틱. 아, 예, 그렇죠. 예. 관우 거니까 김관우. 아무래도. 예. 제가 그 섭외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저희 스포츠국에 김관우 PD라고 동명이 있어요. 항저우 그 현지에도 갔다 온 친구인데 그 후배 PD한테 아, 이거 현지에서 인사 한번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이름이 같으니까 네가 예. 책임지고 연락처를 알아달라고 해가지고 와, 신기한데. 그 방법으로 섭외했습니다. 영광입니다. 특이하죠. 자, 어쨌든 김관우 선수님 오신다고 했더니 팬하이온이 너무 늦게 오신 거 아닌가요? 딴 방송에서 할 얘기 다 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하셨고 저희는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늘 새롭습니다. 예. 네. 김미김미최님, 형님 오락실이 나온 최고의 아웃풋 존경합니다. BF45542님, 정승재 생선님 이후 또 대형과 40대 평행이론 시즌2 느낌이 강하게 된다. 진짜 공감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을 것 같아요. 보통 어느 동네 오락실 쪽, 어느 쪽 구역이었으셨습니까? 초등학교 때는 화곡동 쪽이었고요. 네. 근데 이제 중고등학교 때 이제 조금 이름이 약간 좀 이렇게 좀 예. 알려지기 시작할 시기에는 예. 저기 이대입구역 근처에 대흥동이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약간 지하에 있는 좀 허름한 태양오락실이라고 있는데요. 예. 거기가 이제 제 본거지였죠. 저는 뭐 그렇게 막 오락 엄청 잘한 건 아니지만 나름 그래도 네. 스트리트 파이터 2는 네. 저도 가일 한번 잡으면. 그 대기하는 편이시군요. 아, 가일 잡으면 사실 그 서초동 쪽에서 예 그래도 웬만한 중고등학생들이 좀 많이 열받게 하는 스타일이었는데 좀 많이 혼나셨을 것 같아요. 네. 가일이면은 저도 제가 또 스트리트 파이터 2에서는 제가 달심 했거든요. 아, 달심을 하셨어요? 네. 아, 그거 진짜 열받는 건데. 그렇죠. 예. 난리가 났어요. 그쵸, 예. 진짜 좀 눈치 많이 봤습니다. 그쵸, 계속 머리만 깨고 막. 그렇죠. 예. 요하 파이어. 점프 소문 슬라이딩하고 예. 점프해서 머리 박치기 하고 그리고 드리킥했다가 잡고. 예. 아, 그거 진짜 눈치 많이 봐야 됐어요. 아, 그 얌생이라 그러죠, 초소위. 네, 방송에 살 말은 아니지만. 저는 이제 얍삽이라고 했어요. 얍삽이. 예. 얍삽하게 하지 마라. 그렇죠. 네. 굉장히 열받게 하고 그래서 네. 결국 이제 폭발한 형들이. 예. 요즘이면 사실 또 요즘 용어는 극찬이라고 하지만. 그렇죠. 그때는 야만의 시대이기 때문에 실제로 맞았죠. 야생 그 자체였죠. 예. 지금 이제 온라인이니까 이제 극찬이라고 하지만 예. 그때는 이제 바로 이제 물리적으로 좀 들어오기 때문에. 물리적 극찬이기 때문에 네. 예,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예. 아,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 저도 뻔내기 앞에서 주름 잡는 거긴 하지만 스트리트 파이터 2 정도는 가일로서는 그래도 서초동과 또 그쪽을 꽤 잡았다. 이 정도로 네. 어필을 합니다. 근데 뭐 저는 3, 4, 5까지 나온 거는 진짜 몰랐어요.
제가 그 다음엔 오락실 많이 안 다녀가지고 중학교 네. 이후로는 다들 그렇게들 말씀하세요. 예. 어 이게 5까지 나왔어? 예. 그래서 예. 그래가지고 그 외에는 어 아직도 5까지밖에 안 나왔어? 뭐 이런다고 그쵸. 사실상 시기로 따지면 엄청 오래됐잖아요. 예. 2가 나온지 예. 지금 이제 6가 나와가지고 지금 이제 6가 한창 돌아오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진짜. 격투 게임은 이제 그 다음에 또 다른 그 타이틀도 나오고 보통 이제 PC 쪽으로 많이들 넘어가셔가지고 그 다음에는 오락실에서 이제 조금씩 조금씩 세대들이 떠나갔는데 그렇죠. 오락실이 많이 없어졌죠. 예. PC가 주류가 되면서 이제 오락실이 점점 없어지면서 실제로 이제 지금 우리가 많이 즐기던 격투 게임, 대전 격투 게임도 가정용으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어느새부턴가 오락실이 데이트 장소가 돼버렸어요. 어, 뭐 인형 뽑기 있고 뭐 스티커 그렇죠. 사진기 있고 예전에는 저희가 근본이 네. 이게 지금 근본을 잃었습니다. 지금 우리 오락실 예전에는 게. 저희가 어렸을 때는 폭력의 장소 그렇죠. 남자들만 취입하는 거의 뭐 승부의 세계 예. 그 자체 거기에 여자애들이 들어오면 왜 있지? 어. 누구? 그러니까 누나들이 일이? 가끔 남동생 잡으러 아. 잠깐 들어오거나 엄마들이 어, 수리어 패러 들어오는 네네, 장소 그렇죠. 바로 맞으면서 예. 나가는 그런 장면 그곳인데 요즘은 오락실이 무슨 다 그 데이트를 하면서 오빠나 저거 뽑아줘. 네, 뭐 맞아요. 사격 실력 보여줄까? 리듬 게임 같이 하고 막. 예, 그딴 멘트들이 오가는. 어. 예. 예. 그래가지고, 야만의 대결장에서 이제는 이상한, 예. 커플의 어떤 장소들이 돼버렸다. 예. 테트리스 같은 거나 하고 앉아있고 말이죠. 아, 말이죠. 예. 그리고 테트리스, 어, 그런 거는 저 구석에 저기 예. 아저씨들만 하던 건데. 그러니까, 그리고 막 그, 저희가, 어렸을 때 하던 그 정말 근본 게임 중에 하나인 1945 슈팅 게임이요. 그 비행기 게임. 네네네 비행기. 그거를 커플이 앉아가지고 아니 나란히 앉아서 하고 앉아 있더라고요. 그거 제가 할 때는 끝판 깨고 이제 끝판 깨면 그렇죠. 2-2로 이렇게 넘어가서 또 돌거든요. 그렇죠. 거기 딱 가면 좀 이렇게 뒤에 갤러리도 생기고 그런 게임이었는데 이걸 커플이 2인용 해가지고 그렇죠. 자기가 폭탄 먹겠다고 싸우고 그런. 그렇죠. 1942 그 슈팅 게임의 근본이어가지고 다다다다다다다 하면서 그 네, 진짜 그쵸. 여러 레벨을 올라가야 되는데 거기서 커플들이 아 나 죽었어 그 싸 뭐, 미사일 날렸죠 뭐 그쵸, 이러면 위험한 지나가면서 바바바바바박 그걸 1단에서 1레벨에서 쏜다고 아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있을 수 저희 없는 일이다 그거 우리 10개씩 모으고 그랬어요. 예 갑자기 화가 났는데 자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플라이하이어님 수요일 방송이면 적절히 비참 코너로 오신 건가요? 좀 예람되지만 솔로시라는 얘기를 저희가 들었는데 솔로신가요? 확실히 솔로입니다. 아 네. 언제부터 혹시 여쭤봐도 됩니까? 코로나 시할 때 아. 쯤부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 코로나 탓이다. 코로나 때문이네. 코로나 때문에. 아, 집합금지 때문에. 코로나만 아니었어도 말이지. 제가 진짜 와 이거 코로나 야, 진짜 집합금지 때문에. 네, 정말 이게 코로나가 이렇게 힘들게 하네요. 제가. 그렇군요. 달심이랑 결혼했냐고 하셨군요. 그 스트리트 파이터 5에서는 주로 캐릭터는 주 캐릭터는 이제 베가라고 베가 그 예. 꼬챙이 이렇게 예. 손에 끼고 있는 캐릭터 있잖아요. 가면 쓰고 예. 그 캐릭터. 아. 금메달을 같이 땄죠. 예, 스트리트 파이터 2에서는 이제 뭐 1인용으로 할 때 올라가면은 보스 급한 직전 전에 예, 예. 네, 나오는. 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베가놈이라고 제가 별명이 베가놈이거든요. 아 그래요? 예. 어 김관우 베가놈이라고. 멀티버스 미쳤다고 하신 분 있고. 자 그러면 그 시절 오락실 토크 오늘 많이 할 것 같은데 김관우 선수의 과거부터 현재까지 궁금한 질문들을 차례대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락실 50원 시절부터 게임을 하셨는데 스트리트 파이터 말고 또 어떤 게임을 많이 하셨습니까? 사실 정확히 따지면 이제 오락실에 가기 전에 그 문방구 앞에 30원짜리 있었습니다. 30원짜리요? 30원짜리. 어, 안 해보셨어요? 어, 30원짜리는 좀 기억이 잘 안 나요. 오락실 말고 이제 그 문방구 같은 데 가면 네. 앞에 조그마한 오락기 이렇게 막 두세 대씩 있었거든요. 그치, 쭈그리 앉아서 하는 거. 거기 그 30원이었는데 저희가 그래서 오락실 그 아저씨한테 100원짜리 바꾸면 10원짜리 10개 받아가지고 재판하고 10원 남고 그거부터 해가지고 이제 오락실에 가서는 이제 50원짜리였죠 그때. 50원짜리 할 때 뭐 되게 많이 좋아했어요. 거의 뭐 저는 뭐 그냥 내가 캐릭터를 내가 움직일 수 있으면 거의 다 좋아하는 수준으로 많이 좋아했었습니다. 그때 뭐 했던 게임 기억나는 게 뭐 로보캅도 있었고 보글보글 보글보글도 있었고 근데 저 보글보글은 별로 안 좋아했어요. 아. 도대체 이 방울 뿅뿅 쏟아가 터트리는 게 무슨 재미인지 모르겠다라는 거지. 좀 조금 더 화끈함이 있어야 됩니다. 좀 화끈함이 있어야죠.
조금 무시당한 느낌인데. 아니 저는 보글보글로 오락실 입문을 했기 때문에. 보글보글은 정말 그 굉장히 오락실 게임의 대표적인 게임이고 인기 있었다는 건 알겠는데요. 예. 아, 저는 그게 별로 재미없었어요. 아 알겠습니다. 예. 갤러그 뭐 이런 거. 아 올림픽 그, 같은 건. 아 올림픽 재밌었죠. 아 예. 84 올림픽 막 그런 거. 하계 올림픽. 84 올림픽. 네. 연도 얘기하니까 갑자기. 예, 예. 그, 첫판 그리고. 역도 막 긁어서 그쵸, 하고 그쵸, 그쵸, 예. 예. 오리 사냥하고 아, 예. 거. 예. 수영도 있고 또 어떤 거 혹시 그리고 또 뭐 이 너클조 같은 건 안 하셨나요? 어, 이거는 이거 아, 이거 더블 드래곤 더블 드래곤이죠. 더블 드래곤 진짜 좋아했죠. 아, 더블 드래곤 정말 드래곤. 진짜 추억이 있는 게임이고요. 예, 예. 너클조도 좋아했는데 너클조 가면서 예. 발차기도 하고 주먹질도 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게. 네네네. 예. 그런 거. 아 더블 드래곤 진짜 좋아했죠. 네. 제디장이 막내 작가 드르렁 드르렁 다 거의 다 이제 태어나기 이전 얘기거든요. 예, 2000년생이다. 오늘 하나도 모르실. 예, 그다음에 뭐 세이브 축구라든가 뭐 어, 세이브 축구. 조금 이제 현대로 넘어오면 이제 그 뭐 WWF. 어 로얄 럼블. 그렇죠. 아 그 예. 그 친구 이렇게 밖으로 던지면 바로 싸움 나는 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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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자로 패고. 네, 그렇죠. 예. 그 난장판 난리 나는 거. 네. 그거 진짜 재밌었죠. 아, 진짜 인기 많았어요. 가장 또 블록버스터였었죠. 네, 진짜로. 그러다가 이제 스트리트 파이터 2가 나오면서 완전히 그게 평정을 해버렸죠. 스트리트 파이터 2가 나오면서 뭔가 그 정말 오락실의 그 약간 그 시대가 한번 바뀌었다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네네. 진짜 인기 많았죠. 어떤 오락실은 그냥 스트리트 파이터 2만 있는 오락실이 있을 정도로 아, 보통 한 대만 있는 오락실이 거의 없었어요. 스트리트 어... 파이터 2는 보통 최소 두 대씩은 있는 오락실이 대부분이었다고 기억이 나고요. 그렇죠. 스트리트 파이터가 2가 나온 이후에 이게 이제 인기가 많아지면서 다른 게임 제작사에서도 이런 대전 격투 게임을 막 만들기 시작했죠. 예. 그래서 사무라이 쇼다운, 뭐 용호 이권, 아랑 전설, 킹 오브 파이터즈 이런 게 이제 나오기 시작한. 그런 정말 역사가 있는 시대였죠. 그렇죠. 네. 아, 그 정말 전설의 아도겐. 아도겐. 예. 어, 소류겐. 아따따또겐. 아따따또겐. 네. 라데꾸. 라데꾸. 네. 그 라데꾸가 무슨 뜻인가요, 그게? 소니붐인데요. 네네. 그때 당시에 이렇게 막 녹음한 음질도 안 좋고 그 오락실에 막 시끄러운 소리에서 묵혀서 들리다 보니까 그게 라데꾸로 들렸던 것 같습니다. 소니붐인데 네. 라데꾸. 소니붐. 근데 지금도 사람들은 이건 아무리 들어도 라데꾸다라는 설이 굉장히 유력합니다. 아하. 네, 아무리 들어도 라데꾸다. 아, 라데꾸의 비밀은 어, 소닉붐이다. 소닉붐. 예. 뭔가 멋이 없네요, 그죠? 라데꾸가 훨씬 맛깔스러워. 아, 라데꾸가 맞습니다. 예, 라데꾸. 예. 소닉붐? 어, 좀 약하네요. 자, 야만의 시절 오락실은 위험한 장소였잖아요. 네. 오락실 가서 많이 혼나시지 않았나요? 동전 같은 건 어떻게 좀 이렇게 갖고 다니다가 뺏기고 그런 일도? 그거 뭐 흔했죠. 예. 그거 뺏기는 거는 막 오히려 오락실 안에서보다 들어가기 전에 많이 뺏겼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 들어갈 때 보통 돈을 들고 들어가니까 그쵸. 그거를 알고 그랬는지 들어가기 전에 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그러면 오늘은 좀 다른 데로 간다거나 좀 그래야 했습니다. 여기에 좀. 그리고 이제 게임 하다가 이제 또 따라 나와 이런 거는 뭐 어. 아무래도 실력이 있으면 이게 피할 수 없는 그런 경험이기 때문에 네네. 많이 있었죠. 근데 어. 지금 생각해보면 막 그렇게 뭐 심하게 있었던 적은 없고요. 그냥 겁만 주는 정도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어. 네. 보통 바로 이렇게 그 납세를 하는 스타일이셨나 보네요. 어, 그, 좀, 그, 체계적으로 좀 계획을 짜가야 했죠. 이게, 저, 뒤져서 10원에 나오면 10원에 한 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제 몇 개는 줄 거를 챙겨놓고, 그리고 이제 내가 오락실 가서 해야 될 거를 이제 아. 따로 이제 신발 밑에나 뭐 이런 데다가 숨겨놓고 아. 들어가서. 아, 하나 던져줄 거 뼈다귀를 하나. 그렇죠. 하나 정도는 해놓고. 계획이 있었어야 했습니다. 아, 이렇게. 체계적인 납세. 네. 분산 투자로. 네, 분산 투자 같은 거. 어, 그쵸. 어, 와이스울님 오락실 에피소드 좀 풀어주세요. 체어샷 경험이라든지 삥 뜯겨본 경험이라든지 상대방이 가장 열받았을 때 어느 정도까지 좀 광분하는 걸 보셨는지. 뭐 준비할 시간도 없이 그냥 그때는 옆에 앉아서 하잖아요. 예. 바로 팔꿈치로 옆구리 빡. 아 진짜. 네, 그래서 바로 어 맞으면서 이렇게 계속 때렸죠. 연속히 콤보를 늘려가는데 바로 자기 이제 끝났다라는 걸 예감했나 봐요. 나 이제 끝났다 게임. 그 게임이 끝나기 전에 때린 거예요. 예, 예. 아, 나는 게임 끝날 때까지 계속 레버에 손을 놓지 않았죠. 어, 친구였습니까? 아니면 그냥 모르는 형? 모르는 형인데? 네, 바로 아. 옆구리를 이렇게 막. 그
야만의 시대라니까 야생, 진짜 야생. 그냥 치던, 네. 치던 시절이에요. 거의 네. 뭐 오락실에 가면 저는 뭐 약간 그 초원의 가젤 같은 느낌이었죠. 서부 시대에서 이제 모르는 사람 그냥 총으로 쏘듯이. 네. 예. 현피라는 의미가 없던 시절이죠. 예. 그냥 현장에 있었으니까. 예. 그렇죠. 예. 찾아갈 것도 없었죠. 그렇죠. 네. 예. 난 아메리카노님. 어릴 때 형들 뒤에서 훈수둔 적 있나요?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아, 훈수 둘 일이 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형들이 나한테 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 저는 이미 플레이를 하고 있었고 네네네. 뒤에서 구경할 새도 없이 그냥 이미 저한테 혼나고 혼난다고 하니까 좀 그러네. 예. 저한테 이렇게 게임으로 맞고 있던 형들이었습니다. 아. 저는 그냥 직접 게임으로 알려줬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얍삽이 같은 거는 네. 이제 형들이 몇 개 알려달라고 막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좀 전수해주고 그러셨나요? 옛날에는 진짜 이렇게 기술 같은 거 예. 막 남들이 모르는 기술 같은 거 있으면 좀 물어보고 할 때 있었거든요. 저는 오히려 반대로 형들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저 필살기 도대체 어떻게 쓰는 거냐. 근데 진짜 안 알려주더라고요. 이게 막 필살기 쓸 때도 막 가리고 쓰고 예예. 어떻게든 보려고 하니까 막 뒤에서 잠바 던져가지고 막 가리고 쓰고 그래가지고 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정말 기술 하나 안 알려주려고 뭐 좀 그런 생각 했었습니다 진짜. 예전에 그 게임 스트리트 파이터 2 같은 경우는 약간 버그 같은 것도 있어가지고 아 많았죠. 뭐 이렇게 네. 딱 해놓으면 가일이 이러고 가만히 학다리 학다리 홀드되고 예 학다리 가만히 있어가지고 굉장히 상대방 열받고 네, 이게 뭔가 싶고 네, 다가오면 같이 풀어가지고 막 때리고 네. 그거 말고도 뭐 있지 않나요 버그들이? 그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제일 그 사건이 많이 터졌던 거는 그림자 던지기라 그래가지고요. 아 가일이 아무데서나 잡기를 할 수 있었어요. 맞아 맞아. 그 진짜 열받죠. 그래서 그거 잘 쓰는 사람들은 그냥 그거 한 번 당하면 그냥 죽을 때까지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하고.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좀 사건이 많이 있었다. 그 오락실 아저씨들이 이렇게 써붙였어요. 이게 막 그림자 던지기 금지 이런 거. 자꾸 막 사건이 일어나니까 이것 때문에 이거 쓰지 말라고. 그거 진짜 열받죠. 그게 네,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끝나야 돼요. 그게 귀신처럼 그 가일로 원딜이 돼요. 네. 네. 그냥 뭐 어디 있든 상대를 잡아던질 수 있는 야, 그런 거였기 때문에. 진짜 그런 거 하면 무조건 맞죠 진짜. 아 그러면 몇 살 때 이제 정말 주위에서 완전히 인정하고 여기는 얘는 짱이다. 관우가 완전히 여기 이 동네에서 먹어준다. 하는 스트리트 파이터 네. 고수가 되셨니? 몇 살 때쯤? 동네 오락실에서 그 정도 느낌이 날 때는 초등학생 한 5학년, 4, 5학년 때쯤이었던 것 같고요. 동네를 넘어서 이제 약간 그 전국구로 좀 이렇게 이름을 날릴 때는 이제 고등학교 한 2, 3학년 때부터. 근데 사실 게임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좀 피지컬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네네. 진짜 요즘도 보면은 프로게이머들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고등학생, 요때, 10대일 때가 전성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e스포츠에서는 아무래도 예. 그 10대 중반부터 20대 초, 그 정도를 전성기라고 보고 있죠. 네. 근데 이 스트리트 파이터는 어떠셨어요? 그. 에이징 커브랄까? 예, 그런 것들이. 분명히 아마 에이징 커브가 있기는 할 텐데요. 예. 아무래도 저는, 옛날부터 봐왔을 때 이렇게 20 조금 넘으면 형들이 이제 그만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나도 저렇게 될까라고 항상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계속적으로 해서 대회에 나가서 성적을 내고 할 때를 생각해 보면 결국엔 꾸준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았나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또 약간 대전 격투 게임이라는 장르의 특수성도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트리트 파이터 종목뿐만이 아니라 다른 뭐 철권이라든지 예. 다른 대전 격투 게임의 종목들을 봐도 뭐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좀 나이가 있는 선수들이 좀 성적을 잘 내는 그런 경우들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장르의 특수성도 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야 자기 관리 그리고 무릎 아프신 여가 있는데 앉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아 이게 저 무릎은 저거 그거예요. 뭐요? 철권의 무릎이라는 선수가 정말 유명한 선수가 있습니다. 예. 그분도 나이가 어리진 않거든요. 아 네, 그분도 계속해서 좋은 성적을 꾸준히 내는. 정말 유명한 선수. 아, 선수 얘기군요. 선수 얘기. 전 그건 몰랐네요. 설마 제 무릎 얘기 아니죠? 그렇죠. 네. 저도 머리 어깨 무릎 얘기하는 줄 알고.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그 도스 시절 컴퓨터 게임 같은 것도 하셨는지. 왜냐면 저희 이제 그 오락실에서 슬슬 나간 이유가 뭐 공부하러라기보다는 사실 집에 컴퓨터가 생기면서
집에서 게임을 할 수 있게 되니까 조금씩 돈 쓰기 어려우니까 네. 그런 경우도 뭐 있잖아요. PC방이 뭐 메인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오락실이 없어졌는데 옛날 오락 그 PC 게임 얘기를 해보자면 물론 했죠. 그때 뭐 페르시아 왕자도 정말 좋아했고요. 어, 네. 원코인 클리어 혹시 하시나요? 페르시아 왕자요? 예. 어, 그렇게까지는 못했습니다. 아. 되게 어려웠어요. 제가 어렸을 때라. 페르시아 왕자는 제가 네. 좀 더 잘하네요. 아, 예. 예. 아 예. 정말 좋아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뭐 그때 당시에 막 그 같은 반에 가면 이제 막 좋아하는 게임들 막 얘기하고 하면서 그때 지금 생각나는 게 죽음의 경주도 좋아했었고 예. 아마 많이들 모르실 거예요. 좀. 어. 그리고 또 막 고스트바스터즈도 있었어요. 그것도 어, 재밌게 했었고 예. 네. 원숭이 성의 비밀 뭐 이런 거. 어, 원숭이 성의 비밀 어드벤처 게임은 제가 그때 좀 잘 안 했습니다. 아~ 어드벤처 그 나중에 좀 알게 돼가지고 예, 예. 이게 왜 이렇게 유명한가 하고 어. 그리고 또 그 선사시대 아 고인돌 고인돌 그때 예. 고인돌이라고 보통 불렀죠. 예. 선사시대이긴 한데 정확한 명칭 예. 선사시대 그것도 되게 재밌었어요. 이렇게 막 예, 방망이로 막 예, 때리면서 공룡 때리면서 예, 때리고 막 아, 타격감이 좋았죠. 프리히스토릭. 프리히스토릭. 그렇죠? 예, 선사시대. 예. 막내 작가 또 드르렁드르렁 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검색 선사시대. 예, 선사시대 검색 나올까요? 자, 어, 지금 추억 토크 하니까 지금 막 어, 제 눈에는 아른거리는 것들이 많은데요. 일단 시간이 다 돼서 2부에 돌아와서 김관우 선수와 또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마계촌 안 하셨나요? 마계촌 했죠. 마계촌은 오락실에서 많이 했었는데. 극악의 난이도. 진짜 어려웠어. 나 그 첫 판 보스를 나 깨본 적이 없어요. 그 큰 애 나와가지고. 네. 1레벨 와. 올라가기가 거의 불가능했잖아. 진짜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어. 나중에 이제 그 뭐지? 그 게임, 한 게임에 700개 들어있는 거 막 사람들이 사고 막 이런 시대가 된 다음에. 아. 거기 보면 무한으로 할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거 갖고 마계촌 막 이렇게 올라가면서 아, 시대가 이렇게 변했구나. 아. 진짜 첫 판 다음이 어떻게 생겼는지가 진짜 궁금했는데 그거 저는 구경도 잘 못 해봤어요. 그 막 다른 애들이 해도 다 첫 판에서 죽어. 구경도 못 해봤어요. 진짜 제대로. 진짜 어려운 게임이었어요. 그 마계촌 최근에도 좀 나왔거든요. 예. 지금도 어려워요. 진짜 말도 안 되는 난이도. 원더보이 안 하셨습니까? 어 했죠. 원더보이 그 2. 스케이트보드. 예. 워너보이 투면은 그 칼로 이렇게 찌르는 예. 거예요? 예, 기자기 차고 나와서요? 예. 어, 그것도 했죠. 재밌죠, 그것도. 아, 그 원코인 클리어. 그 원코인 클리어는 못했어요. 아. 더 잘하시는 걸로. 예. 아, 예. 진짜 원코인 클리어. 진짜 인정, 예. 인정합니다. 네.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배성재 10, 어, 특별 편성된 레전드 스타 초대석, 아재들의 희망으로 떠오른 스트리트 파이터 5 국가대표 금메달리스트 김관우 선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김관우 선수님께 궁금한 질문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아, 추억으로 가니까 진짜 저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지금. 자, 어, 계속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그거 참 궁금해요. 저도 이제 오락실을 거쳐서 컴퓨터 게임으로 가다가 한 고등학교 한 1학년 때쯤 게임을 그냥 놔버렸거든요. 아, 그만하자. 네네. 이렇게 갑자기. 공부해야 된다. 공부를 딱 한 건 아닌데 게임 그만하자. 네, 게임 그만하자. 아, 이러고 네네. 영화로 넘어갔어요. 영화나 보자. 아~ 영화 보기로 빠져 돌아버렸는데. 네. 근데 그걸 잘했다고 생각한 게 그 직후에 스타크래프트 시대가 왔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스타크래프트가 인기를 엄청 얻고 이제 e스포츠 시대가 열렸는데. 그렇죠. 그거는 어떻게 하셨는지. 스타크래프트 저도 굉장히 좋아했었는데요. 네네. 그때 당시에 저는 킹오파이터즈를 더 많이 해가지고. 예. 같이 병행해서 하기는 했는데 네네. 제가 프로 게이머가 될 정도로 스타크래프트가를 이렇게 막 잘하지는 않았죠. 아 그런 분들 계세요. 아쉽게도 저희 또래나 저희 형 뭐 동생 요쪽 분들이 네. 약간 킹오파 그쪽을 더 좋아하시고 네. 약간 스타는 좋아는 하는데 그냥 보는 걸 더 좋아하시는 네. 그런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아 친구들이랑 같이 제가 팀 플레이로 많이 재밌게 했었는데요. 예, 아 즐기긴 네. 하셨지만 네. 이걸 약간 직업으로 하실 생각까지는 안 하셨다. 네. 홍진호, 임요환 뭐 이런 분들이 그때 막 완전 스타로 어, 되어버릴 때. 많았죠. 그때 엄청 정말 e스포츠의 거의 뭐 시작이고 막 발전하기 시작한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들이 그런 거를 할 때 네. 약간 뭔가 어, 나는 어떤 다른 종목의 선수로 가겠다 뭐 이런 그런 생각을 또. 그러니까 좀 부러운 그 환경이 부러운 느낌도 있었고요. 예. 제가 하는 그런 킹오파에도 이런 환경이 있었다면
나도 어떻게 좀 좋은 기회가 있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상상을 해봤고 네, 근데 종목을 바꾸기에는 또 이게 아무래도 제가 주로 하던 종목이랑 워낙 다른 종목이다 보니까 선뜻 그 손이 가진 않더라고요. 아. 예, 이쪽으로 열심히 해보겠다 막 도전해보자 그런 생각까지는 안 들더라고요. 어, 그렇죠. 야, 이게 진짜 이때 스타 인기는 진짜 난리가 났었으니까요. 어, 김철수님, 어, e스포츠 다른 종목 리그 오브 레전드나 FC 온라인 실력은 어떠신가요? 아. 구 피파 온라인이죠? 네. FC 온라인은 사실 잘 안 해봤고요. 아. 리그 오브 레전드는 오히려 요즘보다는 좀 옛날에 많이 했었는데요. 옛날에 그래도 다이아 3까지는 제가 가봤습니다. 오. 다이아 3. 어, FC 온라인은 전혀 못하시죠? 네, FC 온라인은 안 해봤어요. 아, 제가 위네요. 더 잘하시는 걸로. 예. 어, 제가 위인 종목, 위인 게임들이 꽤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금메달리스트보다. 예. 어, 다이아면 엄청 실력자시네요. 어, 네. 다이아가 그때 당시에 좀 잘 없을 때였거든요. 예. 지금은 이제 다이아 위에 뭐 몇 개 더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예. 그때 당시에는 다이아 위에 챌린저 등급 하나밖에 없었을 예. 때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이아보다 좀 높다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때만 해가지고 잘 모르는데. 그때 그쪽으로 쭉 가실 생각 안 하셨어요? 어, 그때도 사실 다이아3도 힘들게 갔기 때문에 예. 제가 프로게이머까지 되려면 정말 좀 쉽지 않겠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그리고 그때도 스트리트 파이터를 하고 있었거든요. 예. 같이. 그래서 나는 이쪽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계속 스트리트 파이터에 더 집중을 했었습니다. 야, 그 60지섬, 600지섬님 기억에 남는 패배가 있으신가요? 뭐 예를 들면 초딩한테 졌다거나 어, 내가... 꼬마한테 치다니 뭐 이런 혹시 그런 거 있으십니까? 그런 것보다도 오히려 기억에 남는 패배는 제가 처음 큰 대회에 나갔을 때 네. 졌을 때 어... 그때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제가 나름 제 동네에서 진짜 잘한다고 생각을 네. 하고 좀 이렇게 좀 자신감을 가지고 대회에 나갔는데 너무 힘을 못 쓰고 친 거예요 제가 예. 그래가지고 아 우물한 개구리였구나를 느끼고. 어... 굉장히 저 실망감을 느끼면서 그때가 몇 살이셨어요? 그때가 고등학교 1학년? 네. 2학년? 그때쯤이었을 거예요. 그럼 종목은? 그때 종목이 아랑전설. 아 근데 아랑전설. 내가 고등학생을 완전히 일대를 내가 주름잡았다고 생각했는데 그쵸? 대회에 나갔는데 동네에서는 뭐 나를 이기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예. 다른 오락실을 가도 역시 내가 다 이기는구나. 예. 대회에 나가니까 이제 전국에서 고수들이 다 모이잖아요. 어. 그러니까 이 완전 이 노는 물이 완전 달랐던 거죠. 어. 그래서 거기서 알았던 거예요. 아 이거 우물한 개구리였구나 내가. 상대도 비슷한 나이였나요? 네 그랬죠. 네, 그때 어. 보통 중고등학생이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대회에 나오는 그 연령대가. 그 다음에 어떻게 좀 나의 패턴을 바꾸셨나요? 뭐 어떤 식으로? 바꾼다기보다 더 좀 꾸준히 연습을 했고 네. 그리고 뭔가 더 잘하는 사람이 보였을 때 더 도전을 하고 그런 식으로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 동네에서 이제 좀 잘하는 형들이랑 친해지면서 같이 막 대전을 하면서 그때가 가장 실력이 많이 올랐던 시기였어요 저한테. 출연을 하기 위해서 막 다른 지역으로 가고 막 이런 건 안 하셨어요? 어, 그런 것도 있었어요. 부산 같은 데 가서 나와! 뭐 이런 식으로 부산 그 이제 킹오파를 하다가 예. 다른 지역을 가봤는데 거기가 제가 하는 동네랑은 전혀 플레이 스타일이 다른 거예요. 어. 내가 모르는 기술들도 막 쓰고 어. 그래서 내 동네 형한테 가가지고 형 여기 가봐야 된다. 어. 여기 가서 우리 해봐야 된다. 그래가지고 막 가서 해보고 거기도 막 계속 이겨나가고 처음에 막 지고 이기고 하다가 네. 도전 깨기 해야죠. 네 그런 거 그런 네. 그때는 오락실은 시대는 진짜 이런 낭만이 있었어요. 아 그렇죠. 그쪽 오락실에 가면 또 누가 있을까? 그러다가 또 네. 저쪽 오락실은 사무라이 쇼다운 2가 그렇게 또 그 전문이래. 아~ 그래가지고 그쪽 오락실 다 가면 진짜 그 오락실 문 닫고 오락기 다 꺼졌는데 예. 사무라이 쇼다운 2만 탁 켜져 있고 그쪽에만 사람들이 쫙 몰려가지고 예. 진짜 굉장히 뭔가 엄숙한 분위기였어요. 게임을 즐기자가 아니라 진짜 고수들의 싸움을 모아 모여서 보는 그런 정말 엄숙한 분위기. 이런 게 무협지죠. 네, 지금도 정말 기억에 남아요. 예.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네, 그 느낌이 예. 되게 새롭거든요. 그러니까 예. 오락기가 다 꺼져 있으니까 이 소리가 사무라이 쇼다운 그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아~ 어둡고 사람들 네네. 딱 모여 있고 야 그거는 아~ 진짜 직접 해보지 않으면 진짜 모르는 분위기입니다 진짜로. 타짜 1편에서 그 평경장이랑 고니가 왔다 갔다 하는 그 플래시백이 떠오르네요. 아
부산 가가지고 마 좀 치나 이런 거 안 하셨습니까? 부산 가면 이제 제가 스트리트 파이터 포르할 시절에 부산을 한번 그냥 놀러 갔었거든요. 예. 그냥 놀러 갔는데 부산에 이제 삼보 그 게임장인가 하는 예. 유명한 오락실이 있어요. 아. 직원은 살아 있을까는 모르겠습니다. 서면에 예. 있는 건. 그 오락실을 갔는데 누군가가 이제 나를 알아보고 그 연락을 돌렸나 봐요. 어? 저 서울에 김관우가 왔다. 서울에 김관우라는 이제 왔다. 김관우가 왔다. 왔다. 예. 그러더니 막 연락을 받고 예. 부산 지역에 있는 여기저기서 이제 딱 모여가지고 근데 야 올 거면 연락을 하지 막 그러면서 아들 다 소집해라. 네, 그래도 그 그때 또 끈 그 놀고 뒷풀이로 예. 이제 회도 사주셨어요. 그래서 어 나도 내게 하니까 마 내가 서울 가면 네 안 사줄게가 그러면서 사줘야지 마 그러면서 사주. 전마 관우가. 네, 네 회 진짜 잘 먹었습니다. 게임은 어떻게 됐어요? 게임은 이제 뭐 해먹은 얘기 저희가 궁금하겠습니다. 게임은 제가 많이 이기긴 했죠. 근데 워낙에 이제 그 부산에 이제 고수분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네네네. 지고 이기고 하면서 굉장히 재밌는 추억이었습니다 그때. 아니 뭐 그래서 어떻게 됐니? 누가 이겼냐고? 아 누가 이겼냐고? 그 얘기를 그 물론 이제 부산 풀코스 저희가 뭐 궁금하겠어요. 예, 부산 고수분들에 대한 예의상. 예. 예의상 비슷하게 치고받고 했다. 덮어놓겠다. 네. 또 이게 무협이기 때문에 낭만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와 이게 진짜 멋있네요, 진짜. 이게 진짜 오락실의 시대가 또 이게 다릅니다. PC방의 시대와 또 최배달 같다고 하신 분 있고. 아 찢었지만 그냥 묻기로 했다. 와 피바다였네라고 하신 분이 있고 내가 이겼다. 범죄와의 전쟁. 예. 자 그리고 격투게임 이제 경력 35년 만에 아시안게임의 국가대표로 나오게 되는데 이게 정식 종목이 된다는 소식을 들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일단은 놀랐어요. 논의가 근데 굉장히 한 8년쯤 저부터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중간에 아마 자카르타에서였을 네. 거예요. 이 전 아시안 게임이 그때는 시범 종목으로 e스포츠가 시범 종목으로 들어갔고 이번에 e스포츠가 정식 종목으로 들어간다라고까지는 일단은 놀라지 않았었는데 예. 거기에 스트리트 파이터 5가 들어간다는 거에서 이건 내가 하는 게임인데 네. 그래가지고 어렵지만 나도 한번 나가볼 수도 있겠구나라고 네. 그때 좀 꿈을 꿨죠. 와, 근데 그럼 나간다고 했을 때 네. 가족분들은 어떻게 하는 거죠? 가족분들은 사실 뭐 저는 일단은 설레발을 많이 안 쳤고요. 예. 그 국가대표로 이제 선발이 되고 나서 예. 또 사실 그다지 얘기를 많이 안 했어요. 선발전은 치르셨을 거예요. 네, 선발전 치렀죠. 거기서 이제 두 번 치러가지고 우승자 한 명씩 해서. 두 명이 이제 한국 대표로 이렇게 나간 건데요. 근데도 그때 가족들한테 그렇게 막 그걸 별로 얘기 안 했어요. 그 국가대표 일단은 가서 성적을 내야 그래야지 내가 좀 얘기할 만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 물론 어머니한테는 이제 엄마 나 국가대표 선발전 이겨가지고 저기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 국가대표로 저 대회 나갈 거야라고 얘기했는데 어머니는 그 얘기를 듣고도 그 뭐 국가대표로 이렇게 메달 결정전을 나간다고 생각 안 하고 예. 그 전에 뭐 제가 외국으로 가끔 게임 대회로 나간 적이 있었거든요. 예. 뭐 그런 것 중에 하나겠지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 입장에서는 게임 대회를 나가는데 이걸로 뭐 메달을 딸 거다라고까지는 상상이 안 되는 거였던 거예요. 아시안 게임이라고 말씀드렸는데도요? 네, 그런데도 잘 그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금메달 따고 나니까 그때 기뻐하시더라고요. 이게 진짜 메달 따는 거였구나. 나는 뭐 그 전에 뭐 게임 대회 그런 거 나가는 줄 알았지. 그러면서 그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그 좀 섭섭하네요. 저희가 뉴스에서 엄청 얘기했는데 요번에 새로 시범 종목이 돼서 뭐 스트리트 파이터랑 또 리그 오브 레전드랑 정식 종목이다 계속 네, 얘기해가지고. 네, 네. 모르셨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아. 그리고 또 이게 훈련을 그러면 어디서 진천 선수촌에서 하셨나요? 아니면 우리는 이제 선수촌 외 종목이었고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는 이 한국 e스포츠 협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 e스포츠 예. 협회에서 마련해 주신 그런 공간. 네, 좋은 공간에서 합숙 훈련으로 훈련을 했고요. 감독님이 또 계시고 해서 감독님이 이제 스케줄을 짜고 어떤 여러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또 요청을 하고 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다 되고요. 그래서 정말 뭐 거의 완벽한 훈련 장소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스케줄도 그랬고요. 훈련을 근데 e스포츠는 어떤 식으로 뭐 이렇게 손가락 뭐 이렇게 뭐 네. 마사지 이런 게 있나요 혹시? 손을 이렇게 어디에 넣고 네, 이렇게 단련하는 따끈한 뭐, 물에다가 따끈하게, 넣고 예. 예 그다음에 손 마사지 해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그런 걸로 치자면 이제 스포츠 과학 훈련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심리 상담이나 또 또 체력
단련 같은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e스포츠도 이제 아무래도 앉아서 그냥 하는 거다 보니까 어깨라든지 뭐 이렇게 손목이라든지 그런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훈련이나 스트레칭 같은 걸 했었거든요. 그거 외에는 이제 경기에 대해서는 이제 아무래도 연습이겠죠. 아, 그럼 뭐 불암산 조깅 이런 거는 구보 없습니까? 구보 그런 건 없습니다. 아, 그런 건 없고요. 체력 단련. 아침에 예, 체력 단련이 이제 그 아까 얘기한 그거고요. 이제 선수들 스파링 파트너들을 모집을 해서 네네. 같이 이제 게임을 연습을 하는 그런 게 이제 훈련이죠. 그래도 최소한 손톱 관리 정도는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손톱 관리는 저도 오히려 하는 게 저는 예. 오히려 손톱을 약간 길게 남기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버튼을 누를 때 손톱을 이용해서 누르는 그런 스킬을 쓰기 때문에 살짝 손 좀 봐도 되겠습니까? 아, 네네네. 예. 아, 이 금손입니다. 네. 아, 손이 일단 이쁘죠. 예쁘네요. 손톱도 네. 네. 아, 이게 이쁘죠. 뭔가 그 느낌이 와요. 네. 제가 오락실에서 봤던 그 강자의 손입니다. 아. 이게 강자의 진짜 손. 예. 오락실 버튼을 누르기 위해 태어난 그 손. 그렇습니다. 섬섬옥수의 그 섬섬옥수. 예. 네. 아, 저는 이 딱 게임 못 하게 생긴 손가락 아닙니까? 굉장히 저기 굉장히 강력할 것 같은 네. 강력할 것 같은 손. 야. 와. 진짜 그 버튼을 컨디션이라는 게 또 있으신가요? 그날 그날 뭔가 오늘은 버튼 감이 좀 쫀쫀하다 아니면 오늘 그러니까 게임을 할 때 어쨌든 상대 선수와의 심리전이 주고받는 네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무래도 혼자는 게임이 아니다 보니까요. 네네. 그러면은 단순히 이제 막 좀 생각이 잘 안 떠오른다거나 뭔가 내가 뭘 해야 될지 좀 잘 감이 안 올 때, 그럴 때가 확실히 있어요. 컨디션이 안 좋을 때. 그래서 항상 좀 신체 컨디션이 정말 중요한 게 정신으로 한다고 해도 정신과 신체는 저는 좀 연결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신이 힘들면 결국엔 몸이 힘도 못 쓰고 이 신체적으로 힘들면 정신적으로도 같이 힘들어지는 게 결국에는 게임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신체 컨디션 조절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잘생김 리스님이 못생겼다는 뜻인데 이 아이디 쓰시는 분이 리스 예 물어보셨는데 저도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국가대표 경기 나와서 얍삽이 쓰면 안 되나요?라고 하셨거든요. 국가대표 같은 경기는 아무래도 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그쵸? 않고 무조건 이기는 거를 예. 최우선으로 달려가는 곳이기 때문에 뭐 얍삽하게 게임한다 뭐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예. 뭐 전 세계 중계가 되고 있더라도 그렇죠. 게임 예. 내에서 허용이 되는 한 모든 걸 할 수 있다. 우리는 게임에서 나만 발견한 버그가 있다면 뭐 과일 학다리 배가 학다리 그런 게 만약에 있다라면 경기에 들어가기 전에 예. 룰로 예. 보통 제정이 되거든요. 그런 거 이제 게임 내에 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네. 아니면 요즘은 이제 옛날에는 이제 안 되는데 요즘은 이제 게임 제작사에서 패치 같은 걸로 좀 심각한 문제가 있으면 그런 게 수정되고 하거든요. 그쵸. 보통은 경기가 있기 전에 그런 수정들을 거쳐서 패치가 되고 좀 문제가 수정된 다음에 경기가 치러지죠. 결승까지 공개 안 하다가 결승전 시작하자마자 거기서부터 있다. 딱 공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때 그때 일단은 저기 아마 그 위원회에서 예. 회의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있다라면. 이거 진짜 이게 옛날 게임들은 약간의 얍삽이 또 메타가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민수리어스님 e스포츠도 직업병이나 산재가 있나요? 산재까지는 없는 것 같은데요. 예. 직업병이라면 보통 그게 있겠죠. 그 한 자세로 오래 하는 데 있어서 올 수 있는 목이나 어깨 쪽 부상 아니면 이제 목 부상이 뭐가 있죠? 이제 거북목 같은 게 있어가지고 목 디스크가 좀 올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현대인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예, 그것도 다 있어요. 뭐 현대인 다 있어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좀 자세를 좀 잘한다거나 아니면 아, 거북목. 그렇죠. 손목 보통 많이 오는 게 손목 부상이 좀 많이 온다고 알고 예. 있어요. 네. 예, 마우스 많이 쓰시는 분들이 이제 손목 부상이 좀 많이 오죠. 손톱 같은 거 안 깨지나? 이거 버튼을 계속 이거 손톱으로 누르시는. 옛날에 오락실에서 할 때는 진짜 손톱 다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요즘은 버튼도 좀 잘 만들어져 가지고 손톱에 대한 무리가 크게 가지 않더라고요. 옛날에 정말 손톱을 깎을 새 없이 막 손톱이 다 갈려 나갔었는데 예. 요즘은 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진짜 손톱 관리를 하신 건지 아니면 그냥 놔두신 거예요? 네, 그냥 놔둔 거예요. 야, 그럼 진짜 타고나신 손톱이신데요? 타고난 손톱입니다. 네. 자, 그리고 진초아님. 선수님, 게임이라면 다 잘하시는 편인가요? 보드게임도 잘하세요? 심리전인 마피아 게임은요?
보드 게임은 재미로 이제 해본 적은 있는데 잘하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마피아 게임은 한번 들어본 적은 있어요. 친구가 너 좀 한다라고 이제 인정을 한번 받아본 적 있습니다. 마피아 게임. 아. 나중에 한번 꼭 모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한가하실 때. 네. 스트리트 솔로 파이터님, 예, 솔로란 얘기고요. 김관우 선수의 현재 직업란에는 뭐라고 쓰시나요? 현재 직업란에는 이제 제가 지금 성남 스피릿제로 소속으로 프로게이머로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은 직업에 직업란에 이제 프로게이머라고 쓰고 프로게이머. 있습니다. 네. 유튜버이시기도 하더라고요. 유튜버가 사실은 유튜버라고 할 수는 없고요. 유튜브 채널이 있기는 한데 네네. 그게 제가 이제 트위치를 통해서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개인 방송을 하고 있는데 예. 그 방송에 다시 보기를 올리는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유튜브 채널이 있다고 알기에는 좀 운영이 되고 있지는 않았어요. 구독자가 400명. 저는 오히려 400명이 있는 게 좀 신기한 게 그게 제가 막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만들어서 올리는 데가 아닌데 400분이나 구독을 해주셔가지고 아카이브로 아직은 쓰시는 중이고 그렇죠. 예, 아카이브라고 예. 볼 수 있어요. 나중에 이제 터집니다. 여러분 미리 미리 한번 지금 저점에서 들어가세요. 네, 저점에 예. 들어가야지.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김관우 선수에 대해서 집중 탐구할 만한 구체적인 질문을 드리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바로 김관우의 선택! 자, 질문을 듣고 명쾌하게 먼저 답해 주신 후에 관련 토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트리트 파이터의 근본 캐릭터 8개 아니겠습니까? 네. 자, 류, 혼다, 블랑카, 가일, 켄, 춘리, 장기에프, 달심. 스트리트 파이터의 근본입니다. 이 중에 딱 하나를 선택해서 내가 평생 나의 캐릭터로 가져간다. 아. 예. 나를 상징하는 어떤 캐릭터, 뭔가, 와. 나의 프사로 가져간다. 뭐, 이런다면 어떤 걸 선택하실 건지. 부족한데요, 이거. 그러면 이 8명에서 고르라면, 김관우의 선택은? 초등학생 때의 나라면은 달심을 고를 텐데 지금의 나라면 춘리 골라보겠습니다. 춘리요? 춘리. 왜 춘리죠? 일단 이쁘기 때문에. 네. 좀 슬픈 선택처럼 느껴지는데 왜 춘리? 네, 춘리 저기 게임에서라도 좀 역캐로 하고 싶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쁘니까. 네, 이쁘니까. 아 유일 여성. 아 이뻐. 아. 네. 예, 그렇죠. 어렸을 때 이 스트리트 파이터 게임하면서 춘리와 사랑에 빠지지 않은 남자분들이 없죠, 없었죠. 그렇죠. 예, 채팅창에 그 지경까지 갔냐고 하신 분 있고, 순식간에 비참좌라고 하신 분 있고, 그렇죠. 자, 그리고 김관우 선수의 캐릭터는 베가인데. 이게 베가를 고르신 이유는 그 베가의 기술이 가장 탁월한 어떤 게 있는 건가요? 저는 베가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아, 그 일단 처음에 디자인부터 좀 마음에 드는 게 있었고요. 예. 그런 좀 개성 있는 디자인, 가면 쓰고 일단 또 잘생기고 예예. 그리고 또 무기를 쓰고 있다는 거 그런 것도 좀 개성 있는 게 좀 마음에 들었고 이번에 스트리트 파이터 5 넘어오면서 캐릭터가 많이 바뀌었어요. 기술들이. 그런 부분도 굉장히 또 더 마음에 들었고요. 네. 그렇군요. 예. 타가트도 있지 않습니까? 사가트. 사가트. 타가트는 아 축구 선수죠, 참. 죄송합니다. 사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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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거 하는 애 하신 예, 거죠. 예. 예. 아 그리고 기술 사용이 편하거나 인기 많은 캐릭터들이 많은데 베가를 하셨고 그다음에 스트리트 파이터 6에는 베가가 없다고 하던데 네. 이주호 님이 물어보셨어요. 무슨 캐릭터로 게임 하실 예정인가요? 그래서 지금 이제 캐릭터 난민이다라고 지금 사람들이 이제 표현을 해주시는데 네. 배가가 없어서 지금 그냥 그 신캐릭터로 하고 있어요. 마리사라는 신캐릭터가 또 있고 최근에 나온 또 아키라는 또 스트리트 파이터 6에만 처음 나오는 신캐릭터들이 있습니다. 그 캐릭터로 네. 해보고 있습니다. 춘인 아니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둘 다 역캐입니다 또. 네. 아 그렇군요. 또 다른 역캐가 있으니까 뭐 굳이 춘인의 그 몸매 필요 없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금메달 따고 군면제 혜택을 누리지 못했는데 대신 다른 혜택을 받는다면 현금 천만 원 대 소개팅 1000번 김관우의 선택은? 소개팅 1000번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1000번이면 솔직히 1000번이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솔직히. 아, 그렇죠. 1000번이면 이거 무조건 이거 1000번 가야죠. 그 소개팅 지금까지 몇 번 해보셨는지?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네,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아, 그러면 그동안은 자만추로? 그렇죠, 그렇죠. 저는 보통 좀 자만추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러면 같이 오락실도 가보신 적이 있는 거예요? 그 여자... 예. 아, 가본 적 있죠. 예전에? 네, 있죠. 아까는 욕하시더니 네? 같이 가보셨네요? 네, 같이 가봤죠. 그럼 가가지고 뭐 이런 거 하셨어요? 아, 그래, 그런 거 안 했어요. 킹오파를 하는데 여친이랑? 네. 예. 여친이 킹오파를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예. 킹오파를 나한테 알려달라고 하면서 이제 좀 이렇게 가까워진 거죠. 킹오파를 꼬셨다? 킹오파. 네. 아, 제가 꼬신 게 아니고 이제 예. 반대로. 반대로? 꼬심 당했다? 당했다. 오. 그래서 하다가 이제 주문 케이스네요. 지면은 화가 나니까 예. 이거 좀 이겨달라. 내가 이제 캐릭터 하나로 그냥 이겨주고. 아, 흑기사로? 그런 식으로. 예. 예. 와, 굉장히 드문 케이스네요. 여친 체어샷 날렸나고 여친한테 체어샷 맞아봤냐고. 아닙니다. 예,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히려 체어샷이 일어날 거를 제가 미리 막아줬죠. 아, 그렇군요. 어허. 근데 진짜 그 뭐 아시안 게임 금메달, 이게 사실 뭐 금메달과 군 면제 이거를 너무 이야기하는 거는 사실 또 큰 그건 아니지만 이제 화제는 됐었어요. 이미 군대를 갔다 오셨다고. 네. 예. 그러면 혹시 게이머병 뭐 이런 것도 하셨나요? 아니면 그냥 게이머병 갔다 오셨나요? 그게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는 게이머병 그런 게 없었었거든요. 아, 이미 스타병이 나온 게 그 이후니까. 그 이후죠. 예. 아. 그 이후 뭐 공군에 뭐 그렇죠. 공군에 예. 예. 뭐 그런 게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런 이제 저 이후라서 저 때는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아. 다녀왔던 기록 삭제해드리자라고 하시고 있는데 어떤 병사셨어요? 저는 그때 그냥 일반 육군으로 입대를 했다가요 예. 차출돼가지고 전경으로 대구에서 전경으로 근무했었습니다. 예. 아, 그러셨군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군대에서 게임 하신 적은 없어요 그러면? 게임을 한 적은 없고요. 그때 당시에 막 이제 스타크래프트 인기 많을 때라서 구경만 했습니다. 안에서 이렇게 TV로 스타 중계 같은 거 하면은 구경하고. 야, 그렇군요. 힘드셨겠습니다. 소개팅 1,000번을 원하십니다. 1,000만 원 따위보다는 예. 천만 원은 뭐 벌면 그만이죠. 예. 그렇죠. 예, 지금 뭐 쓸어 담으실 텐데 이제 곧. 자, 김관우 선수의 이상형을 고른다면 에일리가 누구야? 에일 가수 에일리. 아, 그래. 난 또 게임 캐릭터인 줄 알고. 아니, 아까 얘기하신 그 새로운 캐릭터인 줄 알고. 자, 춘리 대 에일리, 김건우의 선택은? 제 선택은 무조건 에일리죠. 아, 네. 원래 에일리님을 좋아하시나요? 네. 오. 그, 제가 그 스타일이 좀 건강하신 스타일을 좋아하거든요. 예예. 예. 그 에일리님이 굉장히 좀 건강하신 스타일이기 때문에 예. 이쁘시기도 하고. 그렇죠, 에일리님. 네. 네. 노래도 엄청 좋아하시고. 노래는 잘하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노래 거의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노래 거의 모를 거예요. 노래. 정말 이게 정말 순수하게 좋아하는 거죠. 아, 그래요? 네. 정말 순수하게 좋아하는 거예요. 에일리님으로서 자체를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이상형이신 거네요 그러면. 네, 그렇죠. 예. 그 쩐쭈68님, 게임 잘하면 친구들한테는 인기 많으셨을 것 같은데 여자들한테는 어떠셨냐고? 그때 당시에 사실 오락실에 여자 보기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여자한테 인기는 좀 없는 편이었습니다. 아, 네. 네. 솔직하게 얘기하시네요, 또. 이었습니다만 가끔 가다가 이제 그렇게 그 게임하는 여자분이 있으면 좀 주목을 받긴 했죠. 에일리님이 요즘 스트리밍도 하시고 게임을 좋아하신대요. 그래요? 예. 이렇게 화색이 도시네요. 그런가요? 저는 에일리님이 스트리밍 하시는지 몰랐는데. 알겠습니다. 배틀그라운드를 좋아하신다고 합니다. 저 FPS 시작하겠습니다. 배그는 전혀 안 하세요? 배그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근데 FPS 좋아하긴 하거든요. 근데 기본적인 뭐 그 있으시니까. 그쵸, 하나도 가닥이 데가. 있기 때문에. 예. 예. 게임 드네가 있으시니까 오늘부터 한번 시작해보시면 어떨까. 예. 바로 설치에 들어가겠습니다. 잘하신대요 또. 가서 채팅 치라고 하시고. 그렇군요. 레인보우는 안 하셨어요? 레인보우 6? 네, 레인보우 옛날에 친구들이랑 조금 해봤었고요. 예. 그리고 또 오버워치 좀 해봤고. 예. 네. 뭐 그게 막
가리진 않으시잖아요, 사실 뭐. 게임, 그쵸? 웬만하면 게임 잘하시잖아요. 아, 예, 다 좋아해요. 예. 예, 다 좋아해요. 예. 어허, 좋습니다. 예. 어, 이미 쿨트쇼에서 에일리 귀에 정보가 들어갔다고 하신 분 있고. 어, 이미 네? 팬밍아웃 하신 게 에일리님이 알고 계신가 봐요. 진짜요? 네네. 죄송합니다. 아니면 팬이라고 하는데 뭐.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시안게임 준비하면서 전국 각지에 숨어있던 제아의 고수들을 불러모아서 대결 훈련을 했다고 하던데 국가대표, 우생순, 리바운드 이런 김관우 선수의 이야기가 영화로 제작된다면 제작이 가능할 정도로 드라마틱하다? 아니면 그 정도는 아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 그... 그런 얘기를 이제 친구가 농담으로 한 적도 있는데 야 이거 영화로 나와도 되겠다 막 그러면서 제가 보기에도 이거는 충분히 영화가 될 것 같은데요. 조금 각색을 거치면은 영화와도 이제 e스포츠 쪽으로 이제 이런 영화가 잘 없었기 때문에 이미 그 부산 풀코스 썰부터 제가 보기에는 어, 맞아. 예, 부산가 어렸을 때 그 니가 관우가 아, 이거부터 해가지고 전화 뒤에서 딱 예, 서면에서 예, 예. 김관우 왔는데 예. 뭐, 연락도 없이 왔어. 바로 쏠게 기다려. 바로 가가지고. 어 그래가지고 그거부터 전마 관우가 예 캐스터는 또 제가 해야겠네요. e스포츠까지 제가 아, 해야겠네요. 너무 좋네요. 예 어쩔 수 없이 스트리트 파이터니까 또 제 세대 게임으로 네. 시작된 거니까 네. 예 아 알겠습니다. 부산 친구역 조진웅. 어 잘 어울리네요, 그죠? 네. 예. 어. 근데 전국 각지의 고수들을 불러 모아서 훈련 어떻게 하신 거예요? 어, 그거는 진짜 감독님의 역량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감독님이 이제 그 국내에서 스트리트 파이터나 그런 대전격 게임의 대회를 운영하시고 중계를 하시고 그래가지고 정말 고수들을 정말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 필요한 선수들 연습에 필요한 선수들을 다 연락을 하셔가지고 일일이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고. 대부분의 선수들이 진짜로 선뜻 또 도와주시겠다고 찾아와 주셔가지고. 근데 스트리트 파이터를 잘하는 능력자들을 어떻게 찾아내나요? 등록이 돼 있나요? 어, 그러니까 수많은 대회를 열었었고요. 예. 국내에서 온라인으로도 오프라인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각 캐릭터의 고수들을 그 대회의 성적을 낸 선수들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숨어있던 고수가 아니고 이미 스파 대회를 좀 많이 보셨던 분이라면. 누구라도 알만한 고수들을 다 모신 거예요. 그럼 제아의 고수라기보다 이미 데이터가 있는 그렇죠. 이미 알려진 전적이 있는 그렇죠. 고수들이라고 봐야겠네요. 네, 네. 랭킹이 있는 네. 전국의 랭커 상위 랭커들을 그렇습니다. 어, 원기옥을 모은 거나 마찬가지네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습니다. 근데 진짜 막 제아의 고수가 막 있지 않을까요? 어딘가 어두운 어, 그럴 수 서면의 있죠. 오락실 없어지지 않은 오락실 어딘가에서 그렇죠 지하 허름한 예. 허름한 곳에서 혼자 열심히 연습하던 할아버지가 운영하던 어떤 오락실인데 네. 그 건물이 낡았는데 네. 뭐 건물 그냥 대충 해가지고 손자한테 그냥 넘겼는데 어. 손자가 뭐 이런 거 어떻게 뭐 건물 다시 리모델링 할 줄 모르고 그냥 오락만 하는 거예요. 아 그냥 네. 게임을 한 거고 네. 게임이 좋으니까 아 그러다 고수가 된 그렇죠 시라소니 아. 포지션 네. 네 영화 나오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닌가. 네. 자, 그리고 스트리트 파이터가 아닌 치질약 광고가 들어온다면 한다 안 한다. 이게 뭔 얘기죠? 어, 스트리트 파이터가 아닌 광고가 일단 들어온다. 치질약 광고가 들어온다. 한다 안 한다. 치질약은 크게 어울리지 않는 것 같고요. 예. 저는 오히려 많이 앉아 있으니까. 저는 치질이 걸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뭐 눈이라던가 이런 관련에 오히려 그 약이 더 어울리지 않을까. 눈질환. 네, 그렇죠. 왜냐하면 옛날부터 그런 얘기 많았잖아요. 야, 니네 게임하면 눈 나빠진다 예. 그런 얘기. 근데 저는 아직 시력이 괜찮거든요. 아, 안경도 안 끼시고. 네, 안경 한 번도 낀 적이 없어요. 시력이 어떻게 되세요? 시력 아마 오른쪽 1.0, 왼쪽이 약간 안 좋은데 1.8 뭐 그렇고 0.8 0.8 1.0 0.8 그럼 뭐 굉장히 시력 좋으신 거네요. 네, 안경 쓸 필요는 없는 시력이긴 어. 하죠. 그 저도 오락실을 엄청 다녔는데 네, 네. 눈이 전혀 나빠지지 않고 그쵸. 지금 뭐 1.2, 1.0이거든요. 어. 예, 이거는 시력도 저보다 뛰어나신 걸로 시력도 제가 조금 위네요. 네, 네. 예. 인정합니다. 그래가지고 예.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네. 오락실 음해에
수십 년 전에 시달렸던 것이다. 네. 근데 네. 그때 당시에 그 상식으로는 네. 그렇게 생각할 법도 한 것 같아요. 그때 막 그런 말이 많았으니까. TV 가까이서 보면 눈 나빠진다 막 그랬었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뭐 많이 앉아 계셨어도 치질 같은 건 생기지도 않으셨고. 근데 네네. 만약에 뭐 생긴 사람들한테 광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네네. 그냥 들어오는 거니까. 들어온다. 들어오면 일단은 무조건 가겠습니다. 무조건 갑니까? 네. 감독님 연락처 바로 알려드릴 테니까요. 바로바로. 감독님 연락처 바로. 알겠습니다. 무조건 갑니다. 예. 예. 그리고 그 프로게이머 선수들이 또 시간이 지나서 지금 뭐 홍진호 선수 그렇고 임요환 선수 그렇고 포커플레이어로 아, 또 업종 전환을 맞아요, 하기도 맞아요. 했어요. 엄청 또 잘하시는 걸 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또 게임 두뇌이기도 하니까 만약에 이쪽으로 관심이 혹시 있으시기도 한가요? 이쪽도 살짝 잘하시나요? 포커 사실 멋있어. 재밌어 하긴 하는데요. 제가 이제 게임 대회 할 때 라스베가스도 몇 번 가본 적 있거든요. 예. 근데 카지노는 제가 한 판도 안 해봤어요. 거기서도.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포커 플레이어로 제가 전향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지금은 아. 일단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막상 해보면 또 다르겠지만. 심리 게임 이런 쪽으로. 네. 왠지 제가 보기엔 김관우 선수는 그 방송가에 뭐 꼭 1년에 한두 번씩은 두뇌 게임 하는 예능 프로그램 만들잖아요. 네네. 단골 손님 되실 것 같아요. 아, 그런데라면 예. 한번 도전해보고. 지니어스류. 어, 예, 예. 그런 거 엄청 거. 잘하실 것 같은데. 그런 거 재밌죠. 예. 네. 재밌게 보셨죠, 그런 거. 네네, 재밌, 예. 재밌죠. 그래서 포커 이런 쪽도 잘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은퇴하시면 나중에 지도자 활동이 더 좋으세요? 아니면 아예 다른 활동 하시는 게 좋으세요? 나중에. 관련 활동을 하는 걸, 더 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관련 활동을 하고 싶어요. 뭐 지도자도 그렇고, 뭐, 코치도 될 수 있을 거고. 예. 예. 그럴 것 같아요. 두뇌 서바이벌 저는 강력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제 시대의 영웅이기 때문에 또 아, 네. 고맙습니다 그때도 응원 예 네. 원더보이랑 또 페르시아 왕자 저보다 미치시지만 예. 자 그리고 또 만약 e스포츠 스트리트 파이터가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올림픽의 정식 종목 채택이 됐는데 네네 네. 예를 들어 만약에 예. 네, 네. 결혼 시기와 올림픽 시기가 겹쳤어요 아 이럴 수도 있죠. 예, 불가항력적으로 결혼을 이때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올림픽 정식 종목에 대해서 김관우만이 나갈 수 있는 왜냐면 실력이 안 돼요 다른 분들은. 그렇죠. 제가 이제 대표로 뽑힌 상황인 거잖아요. 예. 올림픽의 국가대표로. 네, 그래서 국가대표라는 건 응당 합숙 기간. 그렇죠. 훈련을 예. 열심히 했고 훈련 합숙 기간과 대회 가서 선수촌에 있어야 될 시간까지 해서. 뭐 최소 한 달 정도는 그렇죠. 빠져 있어야 네. 되기 때문에 이번 아시안 게임도 한 달 정도를 거의 지켰었거든요. 그렇죠. 예, 자 채팅창에 극깟 인륜대더라고. 여기 있는 분들 거의 다 솔로입니다. 네, 예. 저도 솔로이기 때문에 예. 결혼이 잘못하지 않았나 이건 올림픽을 일단 가야 됩니다. 아. 올림픽 일단 가고 만약 결혼하실 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제가 결혼해야 된다고 해도 올림픽 가라고 할 것 같아요. 결혼은 내년에 하지 뭐 그러고 그냥. 올림픽 당연히 올림픽 당연히 올림픽 가라고 하지 않을까? 그래 알겠습니다. 네. 네네. 자 인정이라고 하신 분들 있고 그날 결혼 안 하면 평생 못 한다고. 예. 아내가 완전 이상형이에요. 그렇게 되면 또 완전 이상형이에요. 진짜 완전 이상형인데. 그렇게 되면 또 밸런스가. 예. 그러면 결혼해야죠. 올림픽은 4년 후에 또 있어. 물론 그때는 내 나이가 이제 예. 나이 생각해야 되지만 올림픽은 4년 후에 또 있어. 그럼 일단 결혼하고 생각합시다. 아 갑자기 또 바뀌었어요. 완전 이상형이라면. 네, 그럼 이제 가야죠. 예. 강경한 배우자라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만 더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김관우의 눈물 버튼이 있다면 어머니입니까? 국부심입니까? 나랍니까 어머니입니까? 이번에 그 인터뷰하면서 한번 눈물이 난 적이 있었는데요. 예. 그게 어머님이랑 그리고 그 사촌 친척 형 있거든요. 예. 그 형의 한테서 온 문자 메시지가 생각이 나면서 눈물이 갑자기 나더라고요. 그 전에는 눈물을 흘린 적이 없었는데 인터뷰를 받으면서 그 인터뷰 내용이 이제 그 누가 먼저 가장 기뻐했냐고 물어보셨을 때 이제 떠올린 게 아 얼마나 기뻐하셨을까라는 생각이 같이 나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사실 그 문자 본 거 자체로는 눈물이 안 났었거든요. 네.
네, 가족인 것 같습니다. 네. 어머니가 근데 사실 게임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어렸을 때부터 조금 뭐 이렇게 좋아하셨을 리는 없을 것 같긴 한데. 많이 싫어하셨었고. 네. 그리고 또 아무래도 제가 게임을 하면서 아무래도 심적으로 많이 힘들게 한 거니까 제가. 예. 그래도 게임을 하면서 한번 그래도 한번 기뻐해 드렸구나.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러니까요. 울컥했습니다. 근데 사실 김관우 선수를 보면서 진짜 많은 사람들이 울컥했을 것 같아요. 인생은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른다. 라는 희망을 진짜 많이 얻었을 것 맞습니다. 같고. 예. 진짜 대단한 일 하셨어요. 예. 고맙습니다. 자, MBTI 어떻게 되십니까? MBTI가 ISFP. ISFP요? 네. ISFP. 아이 성향이세요? 네. 사람들이 잘 안 믿는 것 같더라고요. 다시 하면 또 다르게 나오려나 싶은데. 아, 대단하십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김관우 선수와 레전드 스타 초대석을 함께 했는데, 오늘 어떠셨습니까?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방송 너무 많이 해서 좀 지겹지 않으셨어요? 아니요, 저 느리새롭고요. 예. 네.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굉장히 좀 편안한 분위기로 맞이해주셔가지고, 예. 진짜 좀 오래 알던 형이랑 대화하듯이 저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저 방송해 본 적이 처음입니다. 뭔가 그 과거로 플래시백을 막 네. 카메라를 막 돌리면은 어디선가 오락실 한 번 정도는 스쳐 지나가지 않았을까 그렇습니다. 하는 느낌이 있고 네. 제가 제일 신날 것 같습니다. 예. 아, 막내 작가는 이제 좀 해방되네요. 네. 예. 자, 오늘 나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배텐 언제나 열려 있으니까 그냥 편하게 오락실 온다고 생각하시고 네. 예, 뭐 그냥 심심하시면 언제든지 놀러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관우 선수 보내드리면서 저희 광고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그것도 없습니다. 자, 11월 1일 수요일 배성재 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등합니다. 야한 꿈꾸세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달신. 아니, 야한 꿈꾸세요 그러길래 아니, 이게 진짜야? 그러고 네. 진짜구나. 와, 좋은데? 장기의 프로는 안 하셨어요? 장기예프는 안 했어요. 장기예프가 제일 좀 까다롭죠. 상대하기가요? 아니, 그러니까 장기예프를 하니까. 아마 그렇죠. 예. 그 장기예프는 진짜 장기예프를 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캐릭터예요. 장기예프. 그죠. 예. 다음 시리즈가 나와도 항상 하는 사람만 하는 캐릭터. 장기예프. 브라질 고릴라? 브라질 고릴라. 블랑카 얘기하는 거 블랑카. 아, 금메달 한번 아, 예. 꺼내 볼까요? 아니, 옷도 입으시면 안 되는데. 옷 입으면 안 된다고요? 아니. 그 태극기 있어서 말한 거. 맞아요. 달캠. 와 케이스가 이렇게 와 이야 도시락통 같네요. 와 이번 거 진짜 묵직해. 이렇게 네 이야. 그거 엄청 또 꺼내지 마세요. 꺼내지 말까요? 네, 네. 다시 드셔야 돼. 꺼내서 보셔도 되는데. 여기까지만 꺼내겠습니다. 그저 거기까지만 꺼내도 다시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와 진짜 무겁다 이번 거는. 되게 무겁다. 그죠 두께도 예. 두께감이 장난 아닙니다. 어이 닳겠어요. 와 이 영화의 그 장면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딱 100원 이렇게 걸던 그 100원이 싹 이걸로 디졸브 되면서 영화 메달로 싹. 바뀌는 그 클로징 영화 오프닝 나오네. 아 이게 딱 되는데 플롯 나오네. 금 100원이 이렇게 네. 걸려있던 것들이 아, 각 나오는데 넣어도 될까요? 예 사진 한번 같이 아 예 그렇죠. 이거 꺼내서 찍죠. 꺼내서 찍 꺼내서요? 아, 네 이대로 아 케이스까지 해서 느낌 드시니까 이렇게 아 뭐 또 그렇게 못할 거 아니야. 아 제목 원코인 클리어. 아~
누가 원코인이라고 썼어? 원코인이 더 좋나? 아니 국뽕 제목으로는 좀 안 어울리는데 아, 동전. 동전. 신나 많이 써서. 하나 둘. 한번만 더 찍을게요. 하나 둘 셋. 저도 이걸로 한번 찍어드릴게요.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재밌다. 스케줄이 그럼 어떻게 되세요? 이제 그 또 훈련 들어가시는 그런. 아 훈련에 대한 스케줄은 아직 크게는 없고요. 일단 좀 지금 휴식 하셔도 되는 거예요? 제 스케줄은 지금 또 이렇게 막 이런 거. 아 계속 방송. 네 아, 방송 관련이랑 그리고 또 부산에서 대회하는 거 있어서 거기도 한번. 어. 가야 될 거. 가는데 그들이 또 싹 와가지고 이렇게. 아. 또 왔어? 바로 가. 맞아 맞아. 수염난 그때 그 시절 그 서면 투어 삼보 투어 서면 어 서면 드리는 서면 삼보 투어 서면 네 서면 쪽에 아무래도 대회장이 그 근처에 있을 거예요. 거기로 갈 것 같아요. 메달리스트 아이가 로케이션 나오는데 인서트 코인 어떠냐고 인서트 코인 국뽕으로는 영어 제목 안 돼. 동전? 동전? 동전 너무 올드한데 동전 뭐라고 해야 되지? 50원의 기술 아 지스타도 저는... 가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 예, 지스타에도 일이 있을 것 같아요. 난리 나겠네, 또, 거기 또. 몇만 명 있을 때. 고맙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수고하세요. 가일에 공기 던지기가 30년을 건너 생각났어. 파이널 파이터 다음이 스트리트 파이터였지, 그치? WWF가 휩쓸고 더블 드래곤, WWF, 그 다음에 파이널 파이터, 그 다음에 스트리트 파이터 이런 식으로 4연타. 골든 엑스. 카발은 안 했어. 아, 했던 것 같은데 별로 재미가 없었던 것 같아. 골든엑스 원 코인 클리어. 원 코인. 원 코인이 제일 좋나? 게임이니까, e스포츠니까 약간 영어가 들어가는 게 아니야. 원코인 괜찮은 것 같은데요? 원코인, 원메달.
장항준 감독님한테 좀 신호 좀 살짝 넘겨가지고 한번 오시라 그래. 공짜로 넘겨드려. 캐스터로 나만 쓰시면 돼. 아 근데 웃길 것 같은데. 어차피 마무리는 김은희 작가님이 해줄 거예요. 조현철 감독님. 조현철 감독님 아닙니까? 저기 그 전원주택 들어가실 때 들고 들어가시라고. 무원박 씨도 출연하시고 강제로. 음악 감독. 무원박 씨 저기 부산 삼보 쪽 삼보 쪽 서면. 음악은 넉살이 해주겠지? 휘파람도. 아 매드클라운도 계시네. 넉살과 매드클라운의 합작. 이종보 휘파람. 인력이 많네. 박문성, 김병욱 비슷할 쓰고 여배우들도 한 3명 동원 가능하니까 정영국 부산 서면 그쪽으로 써도 되겠다 그죠? 정영국 달심. 달심이 왜 필요해 오락인데. 실사가 아니야. 스트리트파이터 실사가 아니라고. 아니 김관우 선수 인생 이야기인데 누가 스트리트파이터 실사한데? 장기 F는 이종범이야? 아 스트리트파이터. 난 류지. 오빠는 혼나지. 육류 누구냐? 미동문 가일이네. 아 진짜 방금. 가일이랑 닮은 거 하나도 없는데 국적 때문에? 미국. 맞아. 원코인 시놉시스 나오는데 근데 이런 MZ세대는 관객 아무도 안 들어오려나? 보고 싶니? 안 보고 싶니? 아니요. 아니라고? 슬램덩크도 장사가 됐잖아, 그지?
유튜브에 전주성에서 사진 찍어서 감사하다고 하신 분 저도 감사합니다. 빨리 도망가야 돼서 몇 분 못 찍어드린 것 같아요. 와, 그날 내려가는데 4시간 반 서울로 올라오는데 5시간 걸린 것 같아. 단풍철이라 그런가? 장난 아니네. 그리고 중간에 휴게소 어디야? 어디 휴게소였지? 그 휴게소가 와, 남자 화장실에 줄이 길던데. 여자 화장실 기차표를 못 구해가지고 이번에 차로 갔어요. 토요일에 원래 전주 갈 때 차 가지고 가면 안 되는 거 알고 있는. 그래서 아침 7시에 출발했어. 어떻게 소비를 해? 난 중계석에 있는데, 난 5층에 있었는데. 대신에 나중에 혹시 섭외할 때 편하라고 엄청 좋은 멘트를 여러 차례 걸쳐서 깔아놨습니다. 중계석이 5층에. 옛날 같은 경우에는 VIP석 옆쪽에 있었는데 이제는 중계석이 올라갔어요. 위층으로. 그리고 전주성이 그 장내 아나운서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와, 진짜 막, 이황재랑 저랑 이 헤드셋 막 누르고 했어, 이렇게. 끼고,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장내 아나운서가 말하기 시작하면, 우리 서로 소리가 안 들려. 볼륨을 좀 줄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너무 시끄러워. 어느 정도에, 포항이랑 전주는, 전북은 너무 큰 것 같아. 정신을 빼놓을 정도로 크니까. 대전도 컸던 것 같은데? 다 큰가 그러면? 대구는 그렇게 안 큰 것 같고. 포항, 전북, 대전 요렇게 엄청 큰 것 같아. 그게 너무 크면 관중들 중에 이제 조금 편하게 보러 온 사람들은 이제 정신이 빠지니까 서포터들이야 이제 고치가 돼서 뭐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보러 온 사람들은 서로 대화를 못하니까. 경기장에 와서 좀 미리미리 앉아 기다리는 사람들을 휘어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되게 올드한 생각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뻘쭘하게 앉아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들 알아서 시간 잘 보내고 있는데 그걸 집중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윗분들의 올드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경기하기 전부터 너무 막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걸 막 계속 주입시키니까. 이번 주는 FA컵 기간이라 없고 대하 클라시커 중계합니다. 갈까요?
달심 만나러. 달심. 아, 뜨겠습니다.